전용 세제 및 린스 사용법. 세제 넣고 사용하기. 식기 세척 호스를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세제통에 세제를 넣어주세요. 선택된 호스에 필요한 분량만큼의 세제만 넣어 세척 성능을 최적화해 주세요. 식기 세척기 전용 세제만 사용하세요. 일반 세제를 사용할 경우 거품이 너무 많이 나므로 식기 세척력이 떨어지거나 식기 세척기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주세요. 세제 투입기 열림 장치를 눌러 뚜껑을 여세요. 세제통에 권장량만큼 세제를 넣어주세요. 세제 과다 사용 시 세척 완료 후에 세제통에 세제가 남을 수 있으니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하세요. 뚜껑을 왼쪽으로 밀고 아래 방향으로 눌러 닫아주세요. 식기가 매우 더러운 경우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식기 세척기 문에 애벌 세척 단계용으로 약간의 세제를 더 넣어주세요. 린스 넣고 사용하기. 조작부에 린스 보충 표시가 켜지면 린스를 보충하세요. 린스통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여세요. 린스통에 린스를 투입 구 상측의 표시창이 어두워질 때까지 채우세요. 통을 만수위 이상 채우지 마세요. 린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세척 도중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린스 표시 다이얼을 돌려 1에서 6 사이에 맞추세요. 숫자가 클수록 식기세척기는 많은 양의 린스를 사용합니다. 린스 다이얼을 그냥 돌리기 어려우면 동전을 사용하세요. 린스통 뚜껑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닫으세요. 린스는 자동으로 투입됩니다.